오늘은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소매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몸판 사이즈가 많이 커졌을 때, 뭐 한두 사이즈가 아니라 네 사이즈, 다섯 사이즈 커졌을 때 소매 그리는 방법을 문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소매만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이거 몸판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정도 사이즈면은 몸판을 그 사람 체형에 맞게 다시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원형에서 변형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체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여기 핀터레스트에 검색을 해보면, 이제 지금은 제가 여성복을 검색을 했는데 질문자님께서는 남성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사이즈 차이는 있겠지만 그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검색한 검색어는 플러스 사이즈예요. 이제 해외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체형이 워낙 다양하니까 플러스 사이즈라는 별도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일반 패턴 제도를 하고 키에 따라서 혹은 둘레에 따라서 그 패턴을 변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레이딩을 해요. 사실 그러면은 옷이 똑같은 옷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겠죠. 우선 이 플러스 사이즈를 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깨. 지금 이 사람의 체형을 봤을 때 어깨점이 한 요 정도 되겠죠. 어깨점이 한 요 정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팔뚝 쪽에 살은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팔뚝 쪽에 살은 있는데 어깨점은 여기에요. 근데 이 어깨점이 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뼈가 있어서 생기는 거죠. 근데 체형이 커서 이제 골격이 큰 사람도 있겠지만 단순히 살이 찐다고 생각을 했을 땐 어깨가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 물론 살이 붙어서 약간씩 사이즈 증가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깨 사이즈는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이제 그레이딩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손으로 패턴을 수정한다는 느낌으로 그레이딩을 해볼 거예요. 우선 질문자님께서 이제 자신이 대상으로 한 체형에 대한 사이즈 주셨는데, 키가 커지면서 가슴둘레도 커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키는 유지를 하면서 가슴둘레는 커지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반적인 그레이딩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다섯 사이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한 사이즈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5cm 편차를 주죠. 근데 또 4cm 편차 주는 데도 있고, 내가 무난하게 가장 많이 가져가는 5cm 편차를 기준으로 할게요. 아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4cm 편차로 하겠습니다. 소수점 보이면은 헷갈리니까. 우리가 가슴둘레 4cm, 여기서 말하는 가슴둘레는 이 부분인데요. 4cm 편차 줬다고 했을 때 4분의 1로 나누면 1cm씩 주면 되겠죠. 앞, 뒤, 가슴둘레는 1cm씩. 이때 이렇게 품선을 딱 그으면은 이 품은 얼마를 나가느냐. 제가 가슴둘레 쪽은 초록색 선, 품 쪽은 빨간색 선으로 그릴게요. 보통 품은 가슴둘레 절반 정도, 0.5가 되겠죠. 0.5가 나갑니다. 한 사이즈 갈 때는 어깨도 마찬가지로 품 나간 것처럼 0.5가 나가요. 아, 여기서 이제 어깨 그레이딩 할 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수평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각도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 차이가 1mm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1mm 정도 차이니까 이거는 본인이 봤을 때 아, 뭐가 편하겠다 이쪽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체형에서 사이즈가 많이 그레이딩 되는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선 다섯 사이즈라고 봤을 때 20cm를 키워야 돼요. 가슴둘레를. 그러면은 한쪽에서 다시 이제 뒤로 밖으로 해서 4cm씩 커져야겠죠. 여기 4cm, 앞 4cm, 뒤 4cm,
4cm씩. 그러면 품은 어떻게 될까요? 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 2cm가 커지고, 지금 여기는 2cm. 뒷품도 마찬가지겠죠. 2cm를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깨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플러스 사이즈를 검색을 해서 나온 사진을 봤을 때 어깨를 그냥 2cm 키워주면 안 될 것 같긴 하죠. 보통 이것도 브랜드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브랜드는 그냥 2cm 키워주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암홀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암홀을 그리게 됐을 때 요 위에 부분, 이 위에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 옷으로 만들었을 때 약간 드롭되는 느낌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석대로 하는 부분들도 있죠. 어깨 같은 경우는 보통 큰 사이즈로 갈 때 위로 한두 사이즈 정도까지 그레이딩을 해주고, 어깨도 가슴 둘레 나간 거, 이쪽 부분 나간 거에 절반이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사이즈당 5mm씩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연장을 하면은, 이렇게 그대로 연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쭉 연장을 하면은 어깨가 처지겠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저는 얘는 수평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두 사이즈까지만 그레이딩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1cm를 가면 되겠죠. 여기 연목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여기는 1cm. 이렇게 보면은 수평선 딱 맞는 게 보이죠? 그러면 얘를 그레이딩을 한다고 했을 때, 어깨점을 1cm 그레이딩 한 거는 두 사이즈까지만 그레이딩 해주고, 그 위부터는 묶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딩을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여기 품선이 2cm 지점 되는 데를 지나가고, 가슴둘레는 커지고, 어깨는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레이딩을 하면 할수록 위에가 뾰족해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약간의 이제 합의를 봐야 됩니다. 품을 살짝 깎던지 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보통 무역에서 제가 봤던 패턴들은 이런 패턴들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품을 조금 덜 주더라도 곡선이 그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살짝 이제 뾰족해지는 거는 그냥 뭐 바이어들도 다 오케이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앞부분도 마찬가지죠. 어깨는 1cm 수평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쪽만 1cm를 가면 됩니다. 이렇게 암홀 부분을 유사 곡선처럼 가서, 자를 쓸 때 그냥 최대한 기본 암홀처럼 써주시면 되는데, 사이즈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암홀 그린 거, 어깨선 새로 그린 거, 이런 식이 되겠죠. 가슴 둘레 쪽도 뭐 선을 그대로 써주셔도 되고, 이제 본인 기호에 맞게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런 형태인데, 지금 이 형태를 보면은 처음 암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지금 선이 많아서 헷갈리니까 선을 좀 지워볼게요. 이건 있어야 되고, 점선으로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보기가 편하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원래 암홀보다 좀 더 빠졌죠, 아래쪽으로. 실제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거보다 더 사이즈가 업되는 걸 보면은, 거의 품은 이제 어깨가 묶여 있다 보니까 품은 많이 키우지 못하고 가슴둘레 쪽만 좀 다 고정을 두고, 가슴둘레 쪽만 막 이런 식으로, 아니 너무 많이 갔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조금 과장되게 그렸는데 약간 국자 같은 느낌으로, 니은자 같은 느낌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원형 제도법 이런 게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상태가 돼요. 체형을 봤을 때 일단 평균을 너무 벗어나 버리니까.
우선 질문자님께서 패턴을 수정을 했을 때는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암홀 깊이, 일반적으로 그레이딩은 암홀 깊이를 해줄 텐데 지금은 가슴 둘레만 커지고 그리고 키가 어느 정도 있었던 분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근데 원래는 그레이딩 할 때 이제 암홀 깊이도 키워주는 게 맞아요. 그게 키워주는 게 맞는데 지금 정확하게 키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패턴을 뜰 때는 보통 키170 기준으로 뜨는데 그거보다 키가 크다면은 좀 내려줘야 돼요. 남성분이었으니까 그래도 암홀 깊이 내려주실 때는 한 1cm 정도 내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슴 둘레 키우고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제 질문자님께서는 여성복 패턴을 변형을 해가지고 남성복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제일 옷을 딱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전체적인 둘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암홀 깊이 조금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 한 요 정도 암홀 깊이는 1cm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매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게 티셔츠이기 때문에 일단 소매 길이를 암홀 길이를 1대1로 맞추셔도 되고 소매를 좀 짧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소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소매 같은 경우는 여기 팔뚝 쪽에 살이 많죠. 이제 이거를 반영을 해주려면 전체적인 이쪽 부분 이렇게 키워줘야 돼요. 제가 종이 수정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반팔로 만들고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소매 팔뚝을 아까 제가 한 암홀 채정을 했을 때 한 1.6 정도 아니 2.6 정도 키워줘야 되는 상태였죠. 그러면 소매통을 1.3씩 옆에 이동한 선 기준으로 만들고 이제 붙여줍니다. 이렇게 채워줘요. 이렇게 위에도 채워주고 그럼 전체적으로 둥그란 라인이 됐죠. 여기 위에 부분을 다듬어줘야 되는데 다듬을 때 주의할 게 여기를 깎으면서 다듬으면 안 돼요. 최대한 이제 유지를 하면서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다듬을 때 가이드 선을 하나 저는 지금 캐드라서 자 라인을 한번 다듬어 볼게요. 소매산을 살짝 키워주면서 웬만하면은 전체적인 요 폭이 줄지 않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성복이나 남성복이나 그 다를 게 없죠. 보통 남성복이 여유가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질문자님께서 만들고 계신 게 티셔츠예요. 그러니까 몸판 암호라고 최대한 1대1이 나오면 무난합니다. 그 나머지 선 지워주시고 중심선만 남겨주시고 그 몸판에서 암홀 판 것처럼 얘도 암홀을 파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암홀을 파서 그리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편한 게 좋다면은 그리고 팔뚝에 살이 조금 많아서 소매를 더 키워야 된다 몸판하고 비교를 해서 암홀을 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매선을 높일 게 아니라 소매통을 더 키워주셔도 되겠죠. 자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딱 여기를 파면 맞아요. 여기를 지금 보니까 2cm 차이 나는데 여기 다 파면 맞는데 원하시면은 이제 이쪽을 더 키워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1cm씩 가서 소매 부리는 이제 본인 자유겠죠. 이런 식으로 그어가지고 안 커지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어서 이제 소매통 쪽을 연장을 시켜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잘라서 벌리는 방식대로 해가지고 소매통을 키워주셔도 되고 이제 실제 이걸 옷을 착용하려는 분의 사이즈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딱 찍어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저는 여러가지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봤습니다. 얘 필요 없고
가물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조금 채워주세요.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 원형 그릴 때 없애줬던 이제 여유들이 다 필요로 합니다. 뭐 대략 이런 상태로 그레이딩이 될 거고, 실제로 그레이딩을 한다면은 또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사이즈가 많이 큰 경우는 그레이딩보다는 단순히 패턴 수정을 통해서 이제 옷을 만드시는 게 좀 더 잘 맞을 겁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옷을 만드시기 전에 소매통, 그 가슴 둘레에 측정을 해가지고 사이즈가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는 거 좋겠죠.